이런 가운데 학원 강사라고 밝힌 23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데 울산시는 끝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면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은주 기자입니다. 울산 23번 확진자는 30살 여성 학원 강사로 21번과 22번 확진자 부부의 딸입니다. 울산시의 역학조사에서 이 여성은 학원 강사라고만 말했을 뿐 상세한 근무처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학원 내 감염이 드러나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이 확진자는 입사 면접 방법을 가르치는 성인 직업교육 강사라는 점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학원 수강생 등 추가 접촉자 파악과 2차 감염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먼저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 학원 소재지 등을 파악한 뒤 여의치 않으면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게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23번 확진자는 지난 25일부터 학원이 휴원해 접촉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와 외할머니가 지난 15일 울산을 방문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학원 소재지가 파악되는 대로 CCTV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확진자는 25일 최초로 감기 증상을 보인 이후에도 롯데마트 울산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10여 곳의 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가운데는 울산시티병원 안심진료소와 신정동의 한 마트, 롯데마트 울산점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도 포함됐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의 밀접 접촉자 7명에 대해서만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